국내 증시 어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만 장중에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거나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뒷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 힘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하루였는데 오늘 시장은 어디에 중점을 맞출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를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9월 좀 힘든 달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 전에 3대 주요 지수 이미 많이 달려왔습니다. 연간 차트와 수익률 함께 보고 계신데요. 다우지수가 지금까지 올해 10% 이상,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9%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반도체주가 있었습니다. 콕 집어 말하면 엔비디아가 될 것 같은데요. 연준 기준 히트맵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하게 올랐을수록 강한 초록색, 그리고 강하게 내렸을수록 쨍한 빨간색을 띄고 있는데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실까요? 무려 올해에 141%가량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좀 흔들렸던 반도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의 훈풍이 불고 있는 만큼 다시금 한번 쉬어갔던 반도체주 하반기에 계속해서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은 19%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알파벳도 17% 이상, 아마존도 17% 이상 그 가운데에서 메타가 유독 또 조용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47%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M7 중에서는 테슬라만 13%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지도를 봐도 지금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M7 이외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이나 섹터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경기 침체 관련해서 필수 소비재도 주목을 받았고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산업이나 부동산이나 관련해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로도 좀 시선이 쏠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힘든 9월이 맞습니다. 지금 과거 통계 함께 보고 계신데요. 과거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월별 수익률을 기록을 해놨는데 9월에 유독 하락률이 컸죠. 평균적으로 4.2%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다만 이번 9월은 좀 다르죠.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증시가 좀 이변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어떻게 기준금리가 반영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에 0.25%포인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1월에 빅컷 0.5%포인트 인하, 그리고 12월에 0.25%포인트 인하 한 번 더 이뤄지면서 총 올해 1%포인트가량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시장에 미리 선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한번 보실까요? 금리 인하는 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일 수 있고 9월은 본래 힘든 날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이 멈출 수 있다,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4개월 안에 연준이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시장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이 이 앞서 나간 시장에 발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시장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게 들어간다면 이 또한도 시장이 크게 반길 금리 인하는 아니기 때문에요. 지표도 같이 계속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웨이가 애플을 급습했습니다. 지금 위청동 화웨이 소비자 사업 부문 CEO
TikTok을 함께 보고 계신데 보고 있는 핸드폰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지금 폴더블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블폰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10일 바로 애플이 이야기를 했던 그 신제품 발표회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신제품을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현지 시간으로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 시간이 새벽 1시이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 신제품을 발표한다라는 것은 애플의 뉴스가 시장을 도배하기 전에 우리가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들, 애플을 급하게 추격하고 또 급습하려는 화웨이의 모습들, 애플은 크게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애플 입지가 조금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요. 회색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탑5 벤더에서 밀려나서 6위로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 외에 글로벌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에서도 지금 애플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이번 화웨이의 급습이 조금 더 불안할 수가 있겠는데 애플이 이를 극복할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기능이 그만큼 시장을 화들짝 놀랄 만큼 크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특히 LG 이노텍이 함께 움직이죠.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2차 전지주가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2차 전지주에 호재가 될 법한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바닥을 다졌냐라면서 조금 헤드라인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8월에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렸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잘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월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2배 상향한 덕분이다라는 해석이 우세한데요. 앞으로도 신규 모델 출시 그리고 프로모션이 기대됨에 따라서 판매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 비롯한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주 어제 잘 달렸는데 오늘도 한번 잘 달릴 수 있을지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9월 전반적인 시장 점검해봤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절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흐름으로 전환을 해줬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다가 결론적으로 장 후반대는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0.25% 오른 2,681선, 그리고 코스닥은 0.2% 오는 폭 보이면서 769선에 마쳤는데 어제 외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그 리스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반도체 쪽이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자 그 틈을 타서 어제는 2차 전지가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왔죠. 외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강보합권에 마무리 지으면서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상 2차 전지의 가격 상승과 매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위권에서 5위권까지 모두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겠고요. 덕분에 어제 에코프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를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외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늘 좋았었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로의 이 매수 흐름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을 보시면 그 양상의 흐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체크가 가능한데요. 코스피 쪽은 상위 5개 종목 모두 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들로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 실적이 함께 공개가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리콘토와 VT, CNC 인터내셔널까지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슈 단에서의 흐름을 보더라도 해당 부분들 동시에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슈별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2차전지 먼저 점검을 다시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9월이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빅컷이 될지 0.2%, 25BP의 인하가 될지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미국 증시에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자 어제 저가 매수세와 함께 2차전지의 가격 상승이 나왔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어제도 다시금 시총 1위 탈환해준 부분도 상당히 아이코닉하게 챙겨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주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포스코 퓨처암과 DX 모두 1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외 LG 엔솔이나 에코프로 그룹주 등 시총 상위 종목의 대형주 위주로도 강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신규 상장 테마주들 여전히 달려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엑셀 세라피틱스도 어제 27%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TDS팜도 11.28%의 오름폭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8월에 수출 지표가 나오면서 어제 오랜만에도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4% 증가하면서 77조 원 이상의 수출량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11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역대 8월 중에는 최고로 많이 수출을 했던 한 달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화장품주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왔는데 해당 부근 대비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20%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었는데요. 다시금 이 가격 횡보 구간에서 하나의 또 메리트로 삼은 투자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도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포착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확인해볼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어제도 장중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이 상한가 일제히 다시금 도달을 한 만큼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TO 토큰 증권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어제 장중에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토큰 증권 관련주들 테마성을 띄고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토큰 증권은 24시간 동안 또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수요와 니즈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다만 지난 5월에 법안 폐기가 되면서 일단 토큰 증권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는 멈춰 있었던 상황인데 다시금 그 법안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대표 발의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이데일리에서 주최하는 STO 서밋 행사가 열렸었고 글로벌에 있는 STO 관련 산업군의 이 대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관련 법안과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 가지 다루기도 했는데 바로 주말 사이에 STO와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어제는 다시금 법제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혀졌습니다. 일단 관련주들이 사실 연초 대비는 가격 하락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에 들어가 있었죠. 특히 서울옥션과 K옥션 등 옥션 쪽의 관련 종목들이 연초 대비 50% 정도의 가격 조정을 겪어왔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다시금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또 테마주 형태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STO 시장 10배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규모적인 전망까지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다음 주에 대표 발이 나오기 전까지 변동성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날 종가 현황 통해서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들도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M이었습니다. 어제도 이미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추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사실 어제 로봇 관련주들 장중에 또 변동성 나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이폰을 사듯이 로봇을 사는 시대가 온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애플과 아마존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을 어떻게 보면 좀 비밀리에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내용들이 전해진 것은 없지만 추측성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팔과 다리를 붙인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로봇을 통해서 집 안에서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조리 방법이나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홈봇 로봇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는 2026년에 $1,000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할 것으로 전해져 있고 아마존도 동일하게 가정용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김새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뭐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준다던가 혹은 주인에게 약의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개인 비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서비스 로봇 시장의 규모가 오는 2030년까지 원화 기준으로 5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 홈 로봇을 출시를 했었죠. 왼쪽에 보이는 동그란 로봇 형태가 삼성,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LG가 내놓은 가정용 로봇의 모양입니다. 이 집 안에서도 이제 로봇이 꼭 필요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홈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로봇주들 우리가 함께 챙겨봐야 되는 시점이 도달한 것일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보시면 유일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나름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해당 기대감이 계속 커질수록 관련주들의 주가 현황은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한 만큼 오늘은 국내 이슈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